소감 어떠신가요? 아, 제가 의외로 한 30년 연예계 생활 중에 이렇게 후보에 오른 건 또 처음이어서 긴장도 좀 되고 즐겁기도 하고 흥분이 되네요. 예. 흥분이 되신다. 네. 오늘 좋은 결과까지 있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좋은 소식까지. 워낙에 그 후보자들이 강하거든요. 뭐 동엽 씨도 있고 재석 씨도 있고 광수 씨도 있고 황재석 씨도 있고 뭐 즐기러 나왔습니다. 네, 오늘 자리 끝까지 빛내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또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 어제 도움 주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에서 마스코트 선물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그리고 현장에 10대들의 전지현에서 명품 배우로 성장한 배우 신예은 씨 도착하셨습니다. 신예은 씨는 드라마 3인칭 복수에서 사격선수 옥찬미 역할을 맡아 섬세한 감정 표현과 다양한 액션 연기를 선보이며 배우로서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. 오늘은 신인 여우상 후보에 올라 계십니다. 3인칭 복수뿐만이 아니라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박연진의 10대 모습을 연기하면서 큰 화제가 되시기도 했죠. 오늘은 작품에서 보여주신 어두운 분위기가 아니라 밝은 모습으로 포토월을 밝혀주시고 계십니다. 기자님들의 요청에 따라 하트도 편안하게 보여주고 계시고요. 얼마 전까지는 드라마 꽃선비 열애사로도 또 큰 사랑을 받으셨죠. 오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또 많은 팬분들이 응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. 또 드레스도 차분하지만 굉장히 화려함이 같이 네, 들어가 맞습니다. 있는 의상을 선택하셨고요. 감사합니다. 신혜연 씨 옆에 있는 전자보드에 사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려오시면 저희 전자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, 신현 씨. 고맙습니다. 오늘도 네, 자리로 오시겠습니다.